확률 AB에 대해 우리가 행렬 A를 10A1이라고 두고 행렬 B를 10B1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두면 그쵸? 자, 이렇게 두면 실제 우리가 요 행렬 A와 B를 곱해보면 자, 10A1에다가 10B1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 자, 이렇게 곱하면 1이 되고 자, 0대고 0대니까 0이 되고 A하고 B니까 이게 A 플러스 B가 되죠. 그리고 0대고 1대니까 이러면 1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고 B 곱하기 A를 구해보니까 즉 10B1 10A1을 이렇게 구해보니까 자, 요 10대고 요 자리가 B 플러스 A가 나오죠. 이렇게 그러니까 보다시피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가 같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임의의 두 원소에 대해서 교환법칙도 승립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요 G, 콤마, 그렇죠? 곱셈이라고 하는 요 놈은 군원군인 뜻도 무슨 군이다? 그렇죠? 가한군 내지는 아벨군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면 되죠. 그래서 요 놈은 아벨군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였답니다. 또 우리가 임의의 또는 모든 그렇죠. G의 원소 A에 대하여 요 행렬 A에다가 I를 곱하면 자 여기에서는 이미 우리가 아벨군임을 보였기 때문에 교환법칙이 승립한 사실을 보였기 때문에 AI 하나만 급해도 상관없죠. 요 놈이 A 자신이 이렇게 되는 IN 그렇죠. 요 행렬 I가 존재하죠. 그렇죠. 근데 이 I는 G의 원소 즉 자 요 I 자신이 지금 요 A가 0일 때에 요 I는 G의 원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. 자, 그래서 항등원을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뭐죠? 요 놈이죠, 그쵸? 따라서 이 항등원은 1001. 자,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항등원은 100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. 그리고 또 각 G에 속하는 원소 A에 대하여 요 A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했더니 그놈이 항등은 되게 하는 요 X 요 X는 바로 A의 역행렬이죠. 그쵸? 자 그럼 행렬 A의 역행렬을 구해버리면 자 우리는 101-A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.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역행렬을 구할 줄 모른다 이런 분들은 좀 심각한데 그래도 모르면 요즘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 그래서 우리가 항등원은 이렇게 구해주고 여고는 이렇게 구해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. 자 이제 우리 또 시험 1을 한번 살펴봅시다. Zn이 0바 1바에서 n-1바를 원소로 하는 집합일 때에 자 a바 o 플러스 b바를 a 플러스 b의 전체 바라고 했을 때에 자, Zn, O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아벨군이라는 사실을 한번 보여봐라. 자, 일단 우리가 요 놈 우리가 예제 1번에서도 봤죠, 우리가. 예제 1번에서, 요 예제 1번에서 우리가 요 O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연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줘, 그죠? O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뭐다? 요 놈이 연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였답니다, 이미. 자, 일단 요 놈이 이제 O 플러스가 O 플러스가 연산이라는 사실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군의 정의를 만족하는가를 우리가 또 살펴보고 또 교환법칙, 즉 가환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주면 아벨군임을 보인 셈이 되겠죠. 자 일단 우리가 1번 조건에서 임의의 자 A바, 자 B바, 그리고 C바를 Zn의 원소라고 했을 때에 일단 요 결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죠. 자 그러면 자 A 바 자 O 플러스 자 B 바 플러스 C 바 자 O 플러스 자 요 놈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자 요 놈은 먼저 요 가로 안을 먼저 풀면 자 B 바 C 바의 O 플러스라는 것은 B 플러스 C의 전체 바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. 그러면 요 놈은 우리가 다시
적어보면